원고 어디서 했죠?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도 아니고. 문을 닫아두신 거죠? 그치. 아. 아, 오시자마자 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네, 아니, 사실이니까요. 감독님 뭐 하십니까? 아니, 이게 줄 꼬이기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배승지 씨는 예. 대학을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한양대 안산 캠퍼스. 와, 와, 그래? 네. 한양대 안캠인데 어떻게 KBS도 묻고 SBS도? 어우, 갑자기 오늘 날카롭게 시작하시네요, 형님들. 대학교 때 뭘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입사시험, 예. 네. 아니, 천만이가 체육특기생이 있나? 아나운서도 체육특기생이 있어. 아니, 아니. 아, 너무 좋다. 아, 좋아. 아. 아니, 보통 전현무 정도 돼야? 아하. 뭐,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또, 아나운서는 또 외모도 중요하고. 어? 외모 뭐 특채예요, 외모 특채. 비디오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 팔씨 이름으로 뽑았나? 그렇구나. 아, 저렇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몇 게임. 씨름 부특채. 아 지금 아 이게 벌써 여기 막 네네 어. 그렇죠 그렇죠 아 나오셨 싸움 특기생 나왔다 싸움 특기생 녹화 씨는 이 네. 프로그램 몇 년 하셨어요? 저 벌써 한 3년 4년 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때 그럼 제가 나왔을 때가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그래도 꽤 됐었던 것 같은데 두 번 오셨는데 네, 그때 다 그렇죠. 라디오 게스트는 이게 좀 네. 짜잖아요. 맞아요. 사실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 각만 보는 거죠, 계속. 예. 근데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재밌어요. 재밌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봉사죠. 거의 네. 봉사죠. 근데 네. 제가 참 애도 있고 이제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 우리 배디가 미래를 보장하더라고. 아. 나중에 미래를 보장하겠다. 차기 이런. 아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너 혹시 뭐 혹시 마음속으로 뭐 12륙 같은 거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제거하고. 아, 예. 제거하고.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넉살의 범 이런 거. 뭐. 딱 한마디야. 넉살의 범. 넉살의 범. 이걸 한다고 봄이 되진 않죠. 진짜 혁명이 돼야 되는데. 여름이죠. 여름. 뜨겁게 하는 거죠.
넉두광이래 넉두광. 넉두광이 뭐야? 야, 여기 청취자들은 진짜 와. 아 그렇네. 이 청취자는 딴 데랑 달라. 오. 맞습니다. 딴 데랑 달라. 빠르고 댓글. 센스 있다. 딴 데랑 달라.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멘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 3페이지가 먼저 뭔가? 네, 네. 앞에는 알겠습니다. 오프닝 저 혼자 해놨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끔찍매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아, 베텐과 놀토의 깔깔이 같지만 음악할 때 진지해지는 리얼 힙합퍼 넉사씨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리얼 힙합퍼가 진짜 열받는 것의 조합이네요. 예, 진짜 힙합하는 사람이란 뜻이네 직역하면. 그렇죠. 당연히 그냥 힙합퍼 해도 되고 뭐라 그래야 되죠? 뭐 대파리상이라고 저번 주에 하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대파리상? 대파리. 예, 제가 이게 대파리를 많이 할 것 같이 생겼다고. 예. 아. 네, 뭐 어찌됐든. 예. 네. 자, 넉사 씨의 3집 앨범 텀이 너무 긴데 언제 나오나요? 2년 됐는데. 아, 아니죠. 이 집 정규 2집으로 치면 한참 됐구나 벌써. 한 3년 4 아니지. 4년 5년 됐나? 낼 때 된 것 같아요. 예. 좀 내주세요. 뭐 정리를 좀 하고요. 아직은 조금 내용이 정리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뭐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뭐 계약 문제인가요? 저는 혼자입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능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섭외 1순위 예능 천재, 베텐에서 또 항준으로 불리는 흔남, 두 달 만에 또 나온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출연작이 너무 많아서 홍보거리가 넘쳐나지만 오늘은 영화 더 킬러스 홍보차 놀러온 분, 꼬꼬무에서 저의 이야기 친구로 만난 지 두 달 만에 또 만난 장현성 배우님, 장항준, 장현성 두 장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항준입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을 뭔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애매해요. 애매해. 예. 장항준 감독님은 지난 8월에 김풍 네. DJ가 진행할 때 풍텐에 놀러 오시고 제 뒷담화도 좀 하시고 그죠? 뭐라고 했죠 제가? 뭔가 대하기가 불편하다. 네. 예. 아 불편하다. 네. 불편하긴 하죠. 아 예. 네. 네. 그렇죠. 말은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뵈니까 예예. 친근한 또 외모 되게 불편하게 얘기하시네요. 조금 더 복스러워지고 예. 고작 두 달 만에 마음이 바뀌셨군요.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때 패주시고 그죠? 예. 사회에서 중책을 맡을 것 같지 않은 분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주변인들 아 주변인 예. 주변인이 맞죠 디테일은 맞습니다 예 저랑은 1년 반 만에 뵙는 거고요 그때 안재홍 씨와 함께 오셨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리바운드 예. 리바운드 개봉 날 약속해 보기로 약속해서 보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홍보하라고 그렇게 맞아, 그날... 강제로 얘기해 주시고는 네. 저희가 개봉날 보고 막 홍보하고 막 했는데 재밌다고 네. 10분에 한 번씩 홍보하라라는 말씀을 거니까 이 프로그램에서요? 예예 예. 이렇게 영향력이 없나요? 영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이즈가 따름이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장현성 배우님은 지난 8월에 꼬꼬무에서 뵌 사이입니다 꼬꼬무에서 반말 모드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좀 친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뭐 그때 그 대화를 처음 제대로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이 또 반말하다 보면 금방 또 이렇게 예. 오래된 것 같고 난 근데 있잖아 난 너무 혼자 웃겨서 지금 뭐예요 여기 대본이 말이에요 예예. 이제 제가 노안이 좀 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제일 윗줄에 예. 보니까 낭심 저격 방송 써 있는 거야 예예. 낭심 저격 방송이라니 이게 웬 뭐지 이러고 한참 이러면서 봤어. 뭐 비슷한 표현이긴 예. 합니다. 낭심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럼, 그럼. 고환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아니 남심인 거는 이제는 알겠는데 네. 왜 남심 저격 방송입니까 이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들어질 때가 8년 전인데. 야, 이제 그때 유행하던. 예, 대부분 이제 10시, 11시 뭐 이런 시간대는 대부분 이제 여성들을
타겟으로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그때 볼 게 뭐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여자분들 더 환영입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되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예.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낭심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발음도 이제 베디가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그냥 아예 낭심 저격 방송이라고 거의 발음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전혀요.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가끔 제가 피곤하거나 대충 할 땐 아예 낭심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자 청취자 비율이 더 높은. 오 진짜? 예. 대부분 여자 청취자거든요. 예. 야, 의미가 있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낭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톤으로 재밌다. 낭심 여러분이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네. 아, 그때 사실 장현석 배우님께 그 꼬꼬무 녹화 전에 인사를 드렸던 게 제가 KBS 아나운서 됐을 때 그 견학을 다녔어요. 네. 방송국이라는 데 처음 와보니까 들었다. 막 이렇게 견학을 하다가 그때 완전 초히트를 하고 있는 부모님 전상서라는 아~ 네,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출연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 촬영지에 갔었거든요. 근데 벽에 딱 기대서 멋있게 어둠 속에 계신데 오. 제가 쓱 다가가지고 인사드리면서 저 신입 아나운서 막 얘기했더니 아, 예, 그러고 그냥 말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 뭐. 아니, 그 드라마가 예. 김수현 선생님, 김수현 맞아. 작가님의 아, 드라마인데 예. 정말 대사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아. 그러니까 촬영하는 날은 그 대본에 대한 이 압박이 예. 그래서 굉장히 모든 배우들이 아, 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꼬마 아나운서 하나가 거대한 아~ 꼬마 아나운서 하나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 거지. 정장 입고 이렇게 쓱 가가지고 건달인 줄 알았겠지. 예. 원래 이제 쉬고 계신 배우들은 좀 이제 쉬게 둬야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게다가 엄청 몰입하시고 지금. 예, 아니 근데 배상재 씨가 제가 그냥 지금까지 뵙기로는 조금 약간 좀 낯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아닌가 보죠? 아 왜냐면 제가 또 보는 드라마였고 그때 아. 송지호 선생님께도 막 찾아가서 제가 그때 사인 받고 막 그랬어요. 아. 너무 좋아. 진짜 드라마 재밌게 봤구나. 네. 훌륭한 드라마였죠. 그래, 좋은 드라마라서 낯을 가리긴 가립니다. 그래요? 예. 느껴져요. 불편하다랑 약간 맥이 이어지는 게 낯을 가린다라기보다 이제 좋은 표현을 착하다. 착하다. 공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 달라 어감이 너무 다른 말 같아요. 제가 또 사실 여기 계속 이 밤에 그 알고리즘이라 그랬네. 네. 그거 튜브 그걸 보는데. 예, 예. 어느 순간부터 배성재 씨랑 윤태진 씨랑 나오는 게 계속 제 알고 한번 시작되면 계속 타고 타고 나오지. 계속 나와. 그래서 나는 뭐 그리고 댓글도 보니까 막 둘이 뭐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와서 오! 그 윤태진? 그 윤태진? 아, 예. 골 때리는 윤태진? 그렇지. 너 완전 팬인데. 그러니까 장현석 배우님이 골대녀를 엄청 많이 보시고 아하. 아나콘다 팀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 아나콘다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 안 봐. 이제 지금 안타까워. 안 봐. 아나콘다 안 나오는 순간. 아나콘다 탈락 이후로 저는 그 골대녀 없어. 이제 안 봐. 네. 이제 안 봐. 골 때리는 윤태진. 거의 고정 출연을 한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뜨는구나. 예, 그래서 네. 여기서 저희도 친해지고 그러니까 거기 추천해가지고 그래, 아나콘다 지금, 팀을 또 만들게 됐죠. 아니 지금 그 라디오 나오시는 그 새로운 그 DJ가 윤태진 아나운서 아니에요? 맞아요. DJ. 맞아요. 예, 좋아요. 아, 진짜 팬이시구나. 좋아한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분은 대학 동기이시고요. 네네. 특히 이제 땡튜브 김장장 TV를 같이 하신 김진수, 장항준, 장현성 세 분이 굉장히 친하신데 네. 김장께서는 지난번에 레전드를 찍고 가셨고 오늘은 장장 콤비로 오셨습니다. 네. 예. 완전 동갑이신 건가요? 그쵸, 대학 뭐. 동기죠. 예. 동기 동갑. 동기. 아, 예. 왜냐면 보통 학교 뭐 이제 학번은 같아도 나이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근데 워낙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냥 그렇죠. 동기면 다 동기면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동기면 다 친구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 학교가 군기가 좀 셌어요 옛날에. 아, 예. 그러니까 그 바타. 예. 순호한 거예요 방송이니까. 아 바타. 배트. 바타. 배트라고 하면 돼. 배트. 바타가 뭐예요? 바타가 무슨 순호예요? 바타가 무슨 외국 말인 줄 알았잖아요. 갑자기 인도 뭐 인도 말인가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빠따 이러면 너무 세게 들리니까 네네. 버터라고 하시니까 약간 아, 버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줄베트의 시대 줄베트 야 그때였는데 1년 차이가 너무 엄하고 막 그랬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셌군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후배가 선배보다 나이가 적은데 네. 후배가 형이라고 그러고
학교를 계속 있다가 어. 서로 나이가 적고 많고 아는데 당연히 그냥, 그냥 형이라고 형이 무조건 형이라고 그러고 졸업해서 굉장히 사이가 이상해진다. 아, 미묘하죠. 이런 경우들이 예. 많이 나이 차가 나는데 불편하죠. 그, 예. 기수가 네. 이렇게 다 다르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아, 어쨌든 그 두 분이 작품도 같이 많이 하셨는데 네. 영화 리바운드도 네, 어, 네. 장현석 배우님도 네. 출연하셨고 네. 불어라 봄바람, 네. 라이터를 켜라, 네. 드라마 사인 네.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 아내이신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에 또 많이 출연하셨어. 네. 시그널, 쓰리 네. 데이즈. 아, 네. 좋은 작품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10월 23일에 개봉하는 오. 영화 더 킬러스에서 네. 감독과 배우로 활약하시게 됩니다. 네. 야. 이거 아. 완전히 편집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이제 다 후반전 끝나고 예. 저번에는 저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어. 공식 상영을 초청돼가지고 아. 하고 왔고 또 좀 뉴욕에서 영화 틀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그 어떤 그야말로 좀 뭔가 어떤 그 프리미어 리그 월드 프리미어죠. 예. 그렇죠. 아, 월드 폼이 난다고 해야지. 네. 아, 폼 난다. 왜 네. 자꾸 일본 말이 생각나죠? 우리 또 일본의 관제들이. 아, 디디님이 코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 뭔가 예. 긴장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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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나고. 예. 폼 난다. 아, 그 또 이렇게 했는데 거의 관객의 95%가 다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관계자들이. 또 제가 그 뉴요커. 예. 네?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지만 특히 또 백인 뉴요커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 뉴요커들이 진짜 박수 치면서 오. 웃고 무서워하고 끝나고 막 해주는데 야. 아 그게 왜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 출신들은 그런 초일방대국 뉴요커들의 지지를 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렇지. 일이었고 가슴 설레는 벅찬 일이었죠. 제가 장항준 감독을 예. 35년 넘게 봤어요. 아. 근데 장항준 감독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백인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아, 이건 너무 진짜. 예, 기자들도 차마 쓸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아니, 그게. 아, 왜냐면, 우리,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 그런 서양인 이런 예. 거는 되게 좀 우리가 좀 약간 주눅 들고 그렇죠. 위축되고 한 말 한마디도 가서 좀 아. 건네기 힘들고 막 예. 그런 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예. 그냥 반들이 또 우리 얼마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습니까? 아. 6.25 때부터 해가지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제가 한 10년 전에 김진수 씨가 그랬나? 김진수 씨가 그랬나? 저랑 같이 어디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송국 복도를 지나가는데, 네. 저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백인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예, 예. 가고 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허리 굽혀서 인사를. 처음으로 사람인데, 인사를. 관계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냥 그래서 예. 김진수 씨가 사대주의의 끝판왕이다.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아, 보통은 이제 미디어에서 실종된 이런 사회 그렇죠. 사회주의 네. 백인 멘트 뭐 이런 것들인데 21세기에는 2024년에 이 멘트를 들을 줄이야. 배고프 나오니까 더 저는 신선하네요. 오해하시면 되게 저는 다른 인종을 비하하거나 그렇죠. 다른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다음은 좀 개취야. 개인의 취향으로 오케이. 네. 이건 짚고 넘어가셨으니까 전혀 오해의 여지 없이 예. 네, 이해합니다. 묻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예. 이 영화 자체가 옴니버스입니다. 그래서 네, 네 분의 거장 감독님들 네. 이명세, 노덕, 김종관, 장항준 감독님 이렇게 따로 네. 연출을 한 옴니버스 영화인데 네. 이러면 사실 궁금한 게 뉴욕 같은 곳에서 그 네. 대관중들이 있는 대관객이 있는 곳에서 네, 네 영화들이 동시에 틀잖아요. 네, 한 편으로 틀었을 네. 때 반응이 어디가 더 좋은가 뭐 이런 거 약간 경쟁심 생기나요? 생기죠. 어. 네,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 거 끝났을 때 박수 안 칩니다. 일부러 살짝 끼고. 아니 농담이고 사실은 이게 왜 이 영화가 되게 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극장에서 예, 예.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웃겼다가 예. 여기서 갑자기 막 그 스릴러로 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무슨 뭐 어떤 막 되게 실험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진짜 새로운 영화적 경험이다 그런 네.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그 중에서도 감독님들마다 예. 자기 개인의 취향들은 또 있어요. 자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이걸 만들었지만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다른 분의 걸. 또 모니터를 네. 하시면서 서로의 또 취향이 또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네. 그럼 네 편이 합쳐져서 총 러닝이
쇼 널링 타임이 2시간 네, 조금 안 됩니다. 아, 네, 2시간이요. 거의 한 감독님당 30분 정도. 30분? 네, 그 정도. 예. 왜요? 길면 안 보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혹시 감독님끼리 뭐 1, 2분이라도 자신의 것을 더 길게 드리기 불량, 불량 싸움. 너무 단순하게도 그런 상상까지 해버렸네요, 쪼잔하게. 아, 그런 더티함. 네. 너무 더티하죠. 네. 그렇죠. 그 영화에 영화제 예. 영화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영화제 오, 영화제 예. 밖에서 저 기다리고 계신데 예. 우리 영화 쪽 분들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너무 성급했군요. 예. 이걸 바로 다음 타이밍 너무 없어 보이게 되잖아요. 바로 다음 타이밍 바로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은 되셨고 예. 판타지 국제 영화제 이건 몬트리올입니다. 예. 아 몬트리올 판타지 국제 영화제 예. 캐나다 그리고 부산 국제 영화제 초청하셔서 예. 지금 저희가 아. 방송 시점은 부산 국제 영화제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 시체스. 시체스. 아. 예. 시체스는 스페인입니다. 예. 세계 3대 스릴러 영화제. 아. 영화제 이름 자체가 스릴러 영화제 같잖아요. 시체스. 시체스. 예. 진짜 모든 뭐, 사람이 상상도 못 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 시체스. 시체스. 하필 발음이 조금 예. 무섭네요. 시체스. 예. 시체스. 예. 또 영화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무슨 뭐 북극 영화제 이런 것도 갈 수 있고. 아, 네. 이렇게 매우 그 영화제에서의 반응들이 쏟아지게 되면은 네. 예. 장항준 감독님의 그 부분에 네. 장현성 배우께서 출연하시는데 어떤 역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비밀리에 예. 잠입한 어떤 그 모처에 이 사람이 정체가 뭔지 모르는. 근데 그 제가 들어가면서 그 이제 아주 허름한 술집인데 예. 그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예.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요거를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지를 모르겠어서. 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는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만해. 진짜 재미없게 얘기하래요. 아,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또 박하게. 아니 저 오히려 꼬꾸무 같은 꼬꾸무 V프 같은 느낌에서 오히려 몰입감이 예, 있었는데. 저도 잘 듣고 있었는데. 그렇죠. 꼬꾸무처럼 해봐요. 때는 1970. 9년. 아, 예. 10월의 아, 예. 어느 밤이야. 아. 네, 그렇게 해서 영화 시작됩니다. 거기, 그 어디, 군산 쪽에 있는 아주 허름한 선창가에서, 선창가에 있는 술집이 있어요. 예.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밤이 깊어지는데 옛날 통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통금 시간이 되기 전에 손님들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이 장현석 씨가 예. 그 집에 들어오죠. 술을 마시러. 네, 들어오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장현석 씨가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딴 사람들이 통금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한두 명씩 그 집에 사람들이 있을 시간이 아닌데 모여듭니다. 다들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당연히 무엇일까요? 보통 감독님들이 시도시스 이 정도를 가지고 제작자님, 투자자님들 만날 때 이렇게 하나요? 이제 이게 전문용어로 이제 이게 후킹을 한다. 잠깐만 걸어야 되니까. 아, 걸어야 되죠.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크 선장 아니죠. 예, 예. 그리고 걸어야 되니까. 예.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결국 시나리오를 써서 예. 이 배우분들, 뭐 제작자,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뭐 그렇게 되는 작업이죠. 내용을 여쭤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시나리오랑 이런 계획을 딱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배우님은? 저는 일단 지방에서 촬영한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죠. 아, 예. 약간 그 집을 떠나 있을 수 있는 며칠이라도 특권? 예. 특별한 권리가 며칠이라도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권리죠. 아 그렇죠. 네. 이제 또 일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며칠이라도가 너무 며칠이라도 원래 한 몇 달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렇죠. 배우신데. 그리고 이게 지방에서 영화를 찍다 보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예. 아주 조그만 소도시나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이 모두가 숙소를 딱 그 근처에 잡아요. 잡고 또 요즘에 또 52시간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촬영을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면은 네. 근처에 맛있는 집. 아, 좋다. 어딘지 해가지고 또 근처에 그 조그만 선술집 그런 데서 할머니랑 친해져요. 아. 아마 그 집에 앉을 메뉴가 없는 것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다음날 슥슥 일어나가지고 슬리퍼를 끌고 아침에 슥 한 바퀴를 돌다가 네. 어?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으러 슥. 아메리카노 이런 거? 아, 진짜로 네. 그 군산에 작은 그 선술집이 하나 있는데 예. 일찍 닫잖아요. 예. 근데 저희 촬영팀이 촬영을 시작하고 이틀째만인가 그 할머니가 문을 안 닫고 기다리세요. 아하. 우리가 촬영 끝날 때까지. 또 오겠지. 네. 우리가 예. 새벽 2시 막 이렇게 끝나고 예. 막 그러니까. 손님이 진짜 없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아예 그 할머니 사장님께서
아예 오픈을 아주 늦게. 아, 10시. 어쨌죠. 네. 그러니까 애저녁에 뭐 한두 명 오는 초저녁 스님들은 그냥 포기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분도 우리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아, 진짜. 그리고 스태프들도 다 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진짜. 네. 얘기 다 들리고 그러는데. 이거 지역 경제 이바지에 또. 네, 그렇죠. 좋습니까? 예. 그리고 아침에 탁 아메리카노 딱 먹고 또 밥차 오면 밥차 먹고 또 뭐 찍자 하면 또 앉아가지고 레디액션 하고 이거 낭만이에요. 의외로 그 지방에서 찍는다라는 게 그 유부남 남자 배우들한테는 약간 그 소구 포인트가 되나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사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 밀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쵸. 아예 푹 뭐랄까 좀 절여지는 느낌으로 가서 며칠 탁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좀 힐링이 되는 게 있죠. 아, 이 넉살 씨가 유부남이라서 항상 이제 집을 나오고 싶어 하는데 아이고 그렇진 않은데 너무 멋있는 네. 꼬꼬마 아저씨의 그 멘트 아닙니까? 아, 집중하는 밀도가 필요하다. 아, 현성님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약간 뭐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네. 뭐 지방이라도 조금 하루 이틀이라도 한번 갔다 뭐 공연을 하는데 뭐 못 돌아오게 돼서 그런 경우에는 또 몰입감이 좀 다르죠. 네. 왔다 갔다 네. 하는 것보다는 그냥 탁 여기가 내 뿌리다 네. 마치 그거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장혜성 씨가 말을 그러니까 네. 집중하는 밀도 지적이에요. 지적. 지적이에요. 전국에는 모든 유부남들이. 예. 아니, 저도 그 앨범 녹음을 춘천에서 2박 3일 했었어요. 그 2년 전에 낸 앨범이.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결과도 좋고 예. 추억도 많이 쌓이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잊혀지지가 예. 않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연석 씨가 이렇게 어떤 좀 그 어떤 지식인처럼 얘기하는 건 실제 지식인 얘기라서. 이분은 전기대학교를 서강대학교 쳤다 떨어집니다. 지식인입니다. 아하. 아, 떨어졌어. 어쨌든 예. 많은 낭심 여러분들. 자, 요런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아, 이거 네, 너무 좋다. 예, 예. 밀도. 자, 그리고 그 밀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두 분 다 결혼도 일찍 하셨고 그죠? 네. 네. 예. 저희 때는 사실 그렇게 일찍 한 결혼은 그렇죠, 아니 그때는 그렇죠. 다 그쯤에 했었어요. 아. 20대. 네. 아니 30대 초반에 30 들어갈 때쯤 그러니까 아, 30대 초반. 30을 안 넘기기만 하면 괜찮은. 그때는 30을 넘으면 조금 왜 안 이렇게 약간 노총가? 그렇지, 노처녀 그렇지. 이런 소리를 그냥 그때는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네. 아. 그리고 사실 뭐 제 얘기 듣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네. 이 결혼이라는 게 못 모를 때 해야 돼요. 그렇지. 아. 피가 끓어서. 아. 아. 너무 많은 걸 따지면 안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아이고 그러면 지금 뭐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 이거밖에 없고 너 이거밖에 없고 우리 여기서 잘 시작해보자. 야. 뭐 이러고 막 그 불타는 사랑.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멋 모르고 하는 거지. 아하. 시간이 지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퇴직하시기 전에 축의금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아, 아주 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아우. 그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놓은 텃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맞는 말이죠. 하객들이. 맞아, 맞아. 밭에 과실들이 물어익었는데. 이 농부가. 아, 표현 역시. 농부가 수확의 계절이 와야 네. 되는데, 이 집만 수확의 계절이 안 와요. 그리고 이 농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농부를 은퇴해. 아. 결국 그 곡물들을 다 수확을 못 합니다. 아하. 이거 무슨 변고입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예. 돌잔치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네.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 그거 얼마나 수금이. 효도할 수 있는. 수금이란 단어를 결국에 사용하셨군요. 아. 수금. 자, 어쨌든 그런 결혼을 하신 김은희 작가님이 네. 악귀로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작가상 아, 그렇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예. 시상을 또 직접 하셨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예. 네. 시상 멘트를 어떻게 해야 좀 재치 있다 이런 말을 들을지 고민 많이 하셨다고. 시상 멘트를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주변의 네. 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오빠 그거 너무 사적이지 않을까 뭐 형 그거는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뭐 우리 이게 지상파예요 뭐 형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 있는 작가분 예. 예. 이렇게 따좀 또 대본 비슷하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도 해서 그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되게 좋았어요. 그 이게 뭐 막 그런 거 그런 처음에 나와가 시상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아는 작가님 중에 이런 작가님이 있습니다. 좋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약간 그 I believe 갈리기 좋은 역기적인 네. 하루에 몇 번 걷지도 않고 뭐 글밖에 모르는 바보 약간 이런 이걸 프로포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다가 수상자는 아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은희 작가님 이렇게 네, 했고 그리고 나중에 김은희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수상소감으로 예. 수상소감으로 지금은 제가 받고 있지만 저희 남편이 주고 제가 받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저희 남편께 시상을 할 수 있는 영광이 나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러분들 가족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품격이 있다는 이야기야. 아니 예측이 안 돼 항상 형님. 감독님 얘기는 예측이 안 돼. 마지막에 갑자기. 네, 이게 왜냐면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 말을. 아니 이거는 근데 항상 생각하고 갑자기 뺨을 때리시니까 말씀 조용히.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본인이 하시는 거야. 좋게 말씀하세요. 방심할 때. 근데 요즘 장모님이랑 두 분이 사실 다는 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예고를 가가지고 근데 그 저희 이제 공립학교 예술 공립학교를 다니거든요. 이상하게 나는 저는요 사립이 쓰는 게 아니 사립이 좀 이렇게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약간 사립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어린이, 특별한 학생 이런 건데 나는. 특별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왜 또 예. 학생이 예. 학생은 학생일 뿐이잖아. 그래서 나는 저는 항상 제 기준이 학교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다니면 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애가 이제 아무튼 예고를 가는데 이제 사립은 서울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공립은 유일하게 그 영화를 가르치는 공립 학교가 부천에.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저희 와이프가 작업실을 그걸로 옮겨가지고 지금 두 분이 거기 살고 계시고 저는 저희 장모님 그리고 저희 강아지 이렇게 예. 셋이 저희 이제 그 집에 본 집에 사시게 된 이유는 그렇긴 한데 어떻게 장모님이랑 사시는 게 좀 이렇게 뭐 저희는 거의 뭐 장모님이랑 산 지가 17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서로를 어떤 되게 의지하고 어떤 뭐랄까 서로를 약간 그 인형 애착 인형 저런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 표현 좋다. 느낌. 왜냐면 예. 어떤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원 가시거나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제가 이럴 때 서로 느끼는 공허함이 있어요. 예. 그 집에서 이게 장모님이랑 있으면 집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 저희는. 그러니까 뭔가 조용해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는 특히나 저 같은 캐릭터에게 치명적이에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럼 이제 나중에는 강아지랑도 많이 대화를 또. 강아지는 근데 예. 이게 피드백이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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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말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강아지인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장현석 배우님은 사실 극단 학전의 간판 스타셨습니다. 뭐 대한민국 뭐 춤으로 그렇죠. 모든 배우들이 진짜. 또 여기를 거쳐간 분들이 탑급이 되셨는데 또 얼마 전에 좀 슬프지만 김민기 선생님 유명 달리하셨고 당시 학전의 독수리 오영재라고 불렸던 게 장현성,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조승우. 대단합니다.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니 뭐 근데 이제 그때는 연극을 굉장히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국 뮤지컬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예. 당시에는 그 라이브 연주를 하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팀이 학전이 최초였고 가장 그 화제가 된 팀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마 그 요즘 N차 관람 이런 말씀을 예. 하시는데 그 효시지 않을까 학전. 그래서 그 왜 근데 사실 그 독수리 뭐 이 얘기는 그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이 이 배우분들 중에서 이제 뭐 얘기거리로 그냥 네.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지 독수리 또 오영재 해야 되고 다섯 네. 명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되죠. 한 명이 좀 빠지는데 아 이것도 독수리 또 너?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제가 등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저희 이제 지난번에 학전 그 행사를 하면서 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어떨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전을 거쳐간 배우가 한 350여 분 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많나요? 독수리 350남매. 아~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아~ 그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서강대 친 사람들. 허용력 자체가 다르네. 목소리 너무 멋있으시고 내용 네. 자체도 뭐. 아니 그리고 뭐 학전은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도 같이 이제 영국 갈라와서 이 대학로에서 그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분배의 정의를 실천한다. 분배의 정의. 분배의 정의. 그렇죠. 옛날에는 대학로 배우들이 다 어렵게 살았어요. 네. 스태프들도 다 어렵게 살았는데 요즘 어떤 제작자분들이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제작자분들도 불안정하니까. 네. 어떤 소극장에서 확 장사를 한다. 사업이? 네. 뭐. 아, 장사도 장사는 좀 틀린 말은 아니야. 오, 예. 흥행이 확 되면은 그분도 불안하니까 이제 세이브를 해놓는다고 이렇게 아. 관례적으로 이렇게 돈을 별로 그렇게 많이 네. 약속한 금액만 줬는데 네. 예, 학전이 최초로 시작부터 이 무명 배우들에게 월급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야. 벌잖아요. 그럼 크게 벌면은 그것들을 배우들에게 나눠줘요. 야, 진짜 쉽지 않은 그런 분배의 정의는 진짜 한국 사회 이렇게 급성장하는 한국 사회가 참 없었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사회까지. 아,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 네, 진짜 네. 요즘 대학로는 이제 뭐 네. 자본이 많이 들어왔지만 네. 예전에 그 네. 엄청난 작품들이랑 그렇죠. 그 관객들 그때는 사실 돈이 그렇게까지 많은 맞아, 분위기가 맞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제작자가 내키면 주고 그렇죠. 안 내키면 못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 뭐 연극하는 사람들 연봉이 120만 원 막 이런 얘기 듣고 있을 때니까. 심지어 그 마음이 내켜서 한번 준다 하는 거를 초대권을 이만큼 주면서 아~ 이거 팔아서 써라. 야, 맞아, 맞아. 그 지경이었으니까. 배우들한테 이만큼 이제 티켓을 지인들한테 이제 팔아서 네네, 세상에. 네. 지인들한테 이제 초대를 하는데 돈을 그걸 해야 되니까. 이야, 진짜. 진짜 예전 대학로가 그러면서 지금의 대학로를 또 만든 거죠. 네.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뭐 최고의 대표작 하나 뽑으신다면은 저는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학전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만 해도 학전의 가장 초기 흥행작이었던 지하철 1호선이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작품을 계속 하면서 배우들끼리도 항상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뭐 연출부 김인기 연출 선생님도 계셨지만 계속 어떻게 하면 이 공연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성재 씨랑 저랑 이 상대 역이었어요. 예.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이걸 바꿔서도 해보고. 아. 그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야. 그래서 공연 뭐 5시간, 6시간 전에 만나서 별 국리를 다 했지. 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여기 극단에 저기 대표셨던 김민희 선생님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배우들이 다 왔잖아요. 그 몇십 년 전에 그것들의 고마움을 가지고. 맞아요. 네. 가능한 일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아니,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공격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틈만 나면 약간이라도 정적이 있으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땀이라도 때리시려고 굉장히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아 이제 잘 듣고 있는데 형님 또 그 짧은 찰나를 못 참으시고 또 야, 지하철 1호선 진짜 와, 저도 한 N차 관람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항상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역할도 이제 바뀌고 이런 게 N차 관람 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네. 진짜 거기 나오셨던 배우들이 지금 다 또 이제 영화판에서는 네. 거의 주연 배우로 다 있죠. 자리를 잡고 계시고. 자. 근데 어느 순간 지하철 1호선 그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지하철 1호선의 그 감성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역에서는 어떤 감성들. 아.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났다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하철 풍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한국의 지하철. 그렇죠. 네. 많이 바뀌었죠, 1호선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장현승 배우님이 11월에 창작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에 출연하시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살짝 그 한국의 기업들이 예. 사실 뭐 이제 여러 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이 아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하여튼 예. 그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살려드린 거예요. 연기인 줄 알았어.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살려드린 거라고. 아이고, 기업 얘기를 할 뻔했네. 깜짝 놀랐네. 하여튼 깜짝이야. 갑자기 연기를 하셨어요. 예. 하여튼 이제 그 일제 강점기하고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분하게도 이제 뭐 이제 히로시마 원폭 터지고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에 살던 어떤 분이 기업가가 예.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첩보 훈련을 받고 실제로 그 투입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 긴박했던 순간을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거죠. 한국 창작 뮤지컬. 아, 창작인데 실존 인물에 대해서 모티브를 얻은 거네요. 그렇죠.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픽션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그때 그 역할을 하셨던 그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그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기업에 작고하셨죠. 회장님. 그렇죠. 박사님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얘기만 하면 모두가 알 만한 전 국민이 아는 박사님. 예. 박사님 출신 기업 회장님. 맞아요. 그 안티한 이런 어쨌든 연고. 지금 그 아니 죄송한데 감독님 이 뮤지컬도 같이 하셨어요? 왜 이 분량은 자꾸 저번에 술 먹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술 먹다 들은 얘기를 지금 방송 아니, 어쨌든 지금 그 한국 뮤지컬의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이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죠, 아실 그렇죠.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 작품을 준비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작품 나올 겁니다. 야, 노래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뮤직 뮤덕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창작 뮤지컬 네, 11월에 네. 예 아, 재밌게 보겠습니다. 엄연히 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얘기 들어야 되는 날인데 아직. 뮤지컬 같이 하신 줄 알았어요. 아까 치고 들어오시길래 감독님 댓글에 술 먹다 그러니 댓글에 장항준 감독 가만히 좀 있어라. 얘기 좀 그만해. 장현석 선생님 얘기 좀 듣게. 아 이거 나오는데도 계속 치고 들어오시네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 입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배우 템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예능에서 배우 템포로 얘기해서 천천히 딱 이렇게 딱 얘기해서 갑자기 이게 말입니다. 물고 들어가신 여러분들은 못해요. 아 진짜 저 이거 데뷔 뽑을 건데 종이가 밝아가지고 다 비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 가리고 봐주시고 본 다음에 이런 데다 놓으면 또 옆에 비치고 보이니까 오케이, 알겠어. 잘 숨겨놔주세요. 잘 숨겨놔주세요. 그 정도로 안 본다고요 옆에서. 아 보여 보여. 아, 이렇게 컨닝해서 게임하진 않았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잘 숨겨놔주시고 자기 신분 밝힐 때 짠 펼쳐야 되니까. 나 지금 빨래할 때 우리 장모님이 딱 꺼내서 봤는데 뭐. 어? 마피아. 지시어 지시어 짬뽕. 우리 장소방이 왜 이런 어디 다녀왔길래? 재밌게 논해 하시겠네요. 댓글에 장항준은 볼 거다. 아 감독님은 보실 것도 있죠. 남아요. 아 가려야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베텐에 놀러올 때마다 레전드를 찍는 베텐의 단골손님 또항준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의 친친이자 개봉영화 더 킬러스의 주역 장현성 배우님 그리고 베텐러들의 친친 넉살까지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피아 게임 근데 어떻게 장현성 배우께서도 해보셨나요? 아, 전 지금 예. 이 컵이 지금 나한테 온 건 줄 알고 이 물 아니야, 물이었네. 그건 형님 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직 안 돌렸습니다. 예. 물컵에 손을 넣으셨죠 거의. 그러니까 반은 들어갔어요. 예. 아, 근데 마피아 게임 좀 해보셨나요? 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예. 듣기는 했는데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출전 경험은 없으시고. 네네.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조만구 작가가 예. 장현성 씨한테. 마피아 게임 아세요?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마피아 지금 한참 설명을 네. 하고 예.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예. 저는 고스톱도 묻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임 같은 거에 좀 약한 편이라 아, 약간 심리전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않으시고 뭐랄까 좀 마음이 졸여지고 이런 상태가 싫어요 저는. 근데 연기하신 거는 대부분 굉장히 좀 이렇게 시청자들 마음이나 관객들 마음은 굉장히 쫄리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밖에서 그러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막 냉혹한 네. 그런 네. 원래 천성이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책 보고 시간 나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 나면 술 먹고 시간 나면 뭐 어디 친구들 만나는 사람인데 이분은 시간 나면 혼자 책 보고 음악 듣고 기타 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아~ 여유를 즐기시 지적이고 신성감 없는 이제 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말씀조차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인 마피아 게임이고 1차에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들이고요. 2차에 잡아내면 치킨들입니다. 자, 그리고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 뽑으시죠. 소리 라디오니까 소리가 아,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음향, 음향까지 신경 써야지. 현장감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럼요. 맞습니다. 사운드가 예. 중요하죠. 전자적이고요. 손으로 잘 가리고 보시고 예, 그다음에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추가로 쓰여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토크 주제는 공통적으로 네 분 모두에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크 주제는 킬러가 등장하는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 주세요. 아, 오늘 좋다. 아. 주제랑 딱 어울리네.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네요. 킬러가 등장하는 영화. 오호, 큰일일세.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그냥 얘기하시면 되고. 예. 아니면 뭐 킬러스 홍보하셔도 되는데 맞아, 이제 맞아. 내용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스포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내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 것만 스포 안 되면 된다. 역시 뭐 나머지 세 편 해버려도 아, 뭐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나머지 것 내가 진짜 그냥 예. 농담을 나머지 것들이 진짜 재밌어요. 아, 제 것도 제 것도 물론 재밌지만 예, 나머지 그 임영세 감독님 아 역시 거장. 그렇죠. 이 작품성. 예. 그리고 노독 감독님 것도 너무 웃겨요. 순서도 스포하면 안 되나요? 어느 감독님께 먼저 나오고 어떤 감독님께 어디 나오고 뭐 이런 거. 순서는 되죠. 순서는 되나요? 순서가 먼저 김종환 감독님께 예. 그게 이제 뱀파이어 이야기예요. 뱀파이어 이야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제는 같은 주제인데 예. 그 주제에 따라서 시대와 배경은 달라.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저기 저 노독 감독님. 예. 노독 감독님은 청부 살인에 대한 이야기. 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장항준 감독님 건데. 그게 1979년. 기승전결로 치면은 가장 좀 중요한 제일 하이라이트 시간 때문에. 앞에는 두 분은 그냥 밑밥이라. 그 말까지 결국엔. 예예. 근데 이 앞에 두 분이 워낙 색깔도 다르고 진짜 재밌어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제목도 다 한. 그 각자 소제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그가 누구냐? 이 안에 있다. 누구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네 번째 게 그 이명세 감독님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이명세 감독님 작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궁금해. 저는 궁금해.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게 참 멋있어요. 이렇게 요새는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그리고 문화도 빨리 바뀌니까. 이 새로운 이 인류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그게 더 같이 새로운 어떤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더 승리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유난히 우리나라에 노장들이 많이 안 계시죠. 어떤 분야든 예. 뭐 회사도 그렇고. 그런데 예. 이명세 감독님 같은 분은 정말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가장 그 어른이라고 해도 뭐 그 그룹에 계신 분인데 예. 지금도 현역으로 너무나 열정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정말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저한테도 뭐 야 항준아 이거 봤니? 이거 봐봐. 그 무슨 뭐 그 이병세 감독님 댁에 가면 뭐 무슨 영화를 보여줘요. 뭐 진짜 예술 영화 있지. 표현주의 영화 이런 거 예.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 왜 저러나 싶은 거. TV가 고장났나 싶은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서 이 구도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걸 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약간 원서 같은 거 번역해가지고 영화 원서. 그분이 영화를 배울 건 다 배웠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고. 대단하세요. 진짜. 배우셔야 됩니다. 성재형이 대학 다닐 때 네. 연애할 때 보던 그런 영화 아닐까요? 그때 연애하던 분이랑 그 어떤 영화를 연속으로 두 번을 봤는데 굉장히 예술적인 영화 두 편을 어떤 영화? 체리향기라고. 체리향기. 예. 그 약간 이런 예. 아빠 스키야로 사람이 영화. 그래서 그분 세계적인 거장이야 진짜. 그렇죠. 거장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름이 다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아피차퐁 유라스타쿤 이런데 그렇다. 방금 거는 예 푹파퐁 카레 같은. 아 그분은 태국의 유명한 거장이에요. 진짜 태국의 유명한 거장 감독이야. 요즘에 약간 그리고 동남아 영화들이 뜨고 있어요. 태국 이런 쪽이. 예. 그래서 포스트 코리아는 태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식자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교양적으로 갔는데. 자, 그럼 이제 게임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가야죠. 자, 게임하던 중이에요. 킬러들이 네. 등장하는 영화. 자, 넉살 씨가 먼저 그러면.
저는 두 개가 떠오르는데, 네네. 일단은 하나는 제 와이프가 취향이 좀 달라요 저랑. 근데 와이프가 너무나 좋아했던 요즘 이제 킬러 영화 존윅 이제 완결이 났지만 존윅 하나가 생각이 나고. 부기맨. 저 같은 경우에는 킬러들의 수다라는 옛날 킬러다 너무 어렸을 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두 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아니 그 뭐 제목 네. 얘기하래요 누가? 왜 그러냐고요? 예,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제시어도 네. 해셔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 숨 좀 쉴게요.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조급해 보시면 조급한 거 인정해요. 뭐 얘기를 좀 서술형으로 하셔야지 네. 누가 단답형으로 얘기하래요. 일단 존윅은 제가 그냥 액션이 너무 좋고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거리가 하나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 무려 그 4편으로 끝났죠, 존윅이. 예, 예. 그 중간에 한 3편 정도를 어떻게 봤다가 그날 1, 2, 4편을 이렇게 다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들여봤던 추억이 좋고. 힐러들의 수다는 제 기억에 그 집에 되게 거기에 이렇게 여러 나이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신현준 형님도 나오고, 뭐. 원빈 씨도 되게 어렸을 때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거기가 되게 일반적인 킬러 영화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가족같이 이렇게 남자 다섯 명이서 맞아요. 이렇게 계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 스포 해도 되나? 마지막 결말이 되게 좋았어. 공소시효 많이 지난 영화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죠? 20년이 네, 장진 감독님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게 초반에는 진짜 약간 위협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되게 뭔가 자연사로 이렇게 꾸미는 킬러들로 바뀌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드라마틱하게 또 비록 좀 무서운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원빈 씨도 나오시죠. 네. 네. 그렇죠. 아 되게 젊었을 때. 네, 맞아요. 신하균 씨도 네. 맞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수다스러우면서도 네. 그들의 킬러들의 어떤 애환, 네. 뭐 뒷이야기 이런 것도 하는 뭐. 신현준 형님이 약간 엄마 같은 캐릭터로 네. 나왔던 그렇죠. 걸로 기억이 네. 특이한 시점에 밥도 차려주고 가족처럼 지내는데 실제 일할 때는 막 버스에서 총도 쏘고 막 진짜로 이제 누군가를 이제 뭐 이렇게 좀 죽이고 막 이러지만 되게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들. 원빈 씨는 또 옆집 그 일상적인 모습이라면 네. 그게 사도 옛날 영화라서 저도 당연히 이제 네. 그때 시사회 가서 극장에서 봤을 텐데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포스터만 기억나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클라이막스 정도로 가면은 연극하는 상황에서 그 이제 하거든요. 저격총으로 햄릿인가를 찍다가 총을 탁 맞아서 죽는 그럴 거예요. 그거를 꾸며요. 예. 그래서 배우가 쓰러진 게 연기인지 진짜 죽은 건지 모르게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가지고 예.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한 중학교쯤 됐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예, 그때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중학교 중학생이 볼 수 있었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18세였어요? 넉살은 불량학생이었기 때문에. 아, 예. 그거는 봤지 뭐. 그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도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안 되죠. 예, 안 되네. 예. 이 소원은 절대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장항준 감독님께서 어떤 킬러들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아, 그 얘기였어요? 예. 저는 잠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네. 이게 뭘 얘기 근데 넉살 씨 얘기 들으면서 오 근데 얘기 잘 듣다가 근데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좋아하는 킬러 영화 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 장혜성 씨는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저도 뭐 킬러 뭐 이런 거보다 예. 딱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예. 히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히트. 그러니까 알파치노하고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 마이클 만 감독님. 네, 네 맞아요. 미쳤죠 이것도. 아 저도 또. 그 이제 그 영화인 은행 강도들이 네. 이제 또 거의 다 킬러 출신이니까 네. 그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뭐랄까요 이렇게 그 멋짐. 그 멋짐이 폭발한다. 끝인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로버트 드니로 그 수염색도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맞아. 이끗이끗. 까마하면서 이끗이끗하고. 그 중년 남성들의 그 쓸쓸함과 그 거친. 그 또 밤에 쓰는 선글라스. 그때 그리고 그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당대의 이제 연기파 배우로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딱 두 분이 이분들이 좀 라이벌이었어요. 그렇죠. 맞아. 한 번도 같은 영화에 씬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맞아. 대부 파트 2에서는 아버지로 나오고 아들로 나오고 네. 각자 맞아. 회상을 하면서 달랐는데 한준아 네. 내가 얘기하잖아. 아, 그래? 감독님 아, 잠깐 정신 놓으면 감독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 30년 넘게 참았다. 더 이상 아니, 너무 꼭지가 돈다고 했는데 더 웃긴 건 감독님이 좀 생각이 안 나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했는데 맞네. 30초 만에 자기가 예, 예. 야 이거를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예. 그 아니 왜냐하면 그 장면이 너무 저도 좋았어가지고 그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무슨 그 레스토랑에서 처음 딱 한 장면 만나죠. 네. 그 장면이 영화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만들어졌죠.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장준 말대로. 네. 네, 맞아요. 아, 그 전에 영화에서 한 번도 한 시인에 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대박이다. 예. 그러나 흥행은 안 되었다는 거. 아, 묘하게 안 되고 하지만 예. 길게 오래 많은 분들이 많이 맞아요. 마니아층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또 젊은 남성분들은 그때 그 애슐리 주드라는 배우가 애슐리 주드. 네. 그때 한참 예뻤을 때예요. 그리고 그 발킬머가 그래. 너무 멋있어. 발킬머의 부인으로 나와요. 맞아. 근데 발킬머가 탁 사고 치고 이제 막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밑에 도로에서 이 부인을 지금 사실 그게 사이도 좋지도 않았어요. 맨날 싸우고. 근데 이제 부인을 향해서 탁 올려 그러는데 이 청초한 애슐리 주드가 위에서 정말 창문 내다보면서 살짝 고개를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거기에 또 수많은 우리 낭심들이 그냥 낭심. 갑자기 낭심. 낭심. 거기에 그냥 쓰러졌지다. 아니 너무 갑자기 후반부에 오니까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 아니 원래 잘하시는데 계속 그래요?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뭐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재홍 배우님도 오셔가지고 입을 열만 하면 다음에 이건 말입니다. 그때 재홍님은 리바운드에 대해서 거의 감독님만 말씀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으나 감독님이 말한다는데 어떻게 말려?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아니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니까요. 아 개인적으로 그냥 사담은 따로. 아 그 킬러 히트. 히트 명작이죠. 히트는 진짜. 정확히 말하면 킬러라기보다는 이제 은행강도 털이 터는 사람들. 근데 뭐 킬러긴 킬러죠. 죽이려는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유명사사 넓게 보면. 아 저 그래서 약간 그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계속 뭔가 쫓기고 쫓기는 거잖아요. 히트도. 그게 좀 저도 재밌게 저도 봤어요. 이 영화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봤어요. 그 발킬머가 진짜 멋있어. 은행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음악도 바뀌고 막 그 양복 입고 여기다가 막 말도 안 되는 나발총을 여기다 넣고 이러고 가요. 맞아, 그거 이러고 들어가요. 근데 아무도 안 잡아. 견착, 견착 그거. 근데 멋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네. 아무도 안 잡아. 생각해보니까 네. 말도 안 돼요. 어, 진짜 아무도 안 잡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박장훈 선생님 생각나셨습니까? 아, 생각이 났다면은 이게 제가 이걸 뭐라 해야 되죠? 그 인지 부조화? 인지 능력 저하? 저하. 인지 능력 저하. 그것 때문에 기억력들이 점점 없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고 있어요, 요즘. 어떤. 그거 내가 끝나고 얘기해줄게요. 효과가 한 달만 먹으면 바로 생각, 아니, 그러니까 생각,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는. 네. 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힘을 너무 많이 뺀거야. 여기서 힘이 빠지는 자, 거야.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난 킬러 영화는 네, 네, 네. 레옹이에요. 레옹이야말로 이 사람 직업 자체가 킬러잖아요. 아, 릭백송 진짜 많이 봤어요. 릭백송. 릭백송 감독의 전성 시절에 딱 그 중간에 만들어놓은 그 영화죠. 거기 보면은 그 누구죠? 그 배 남자 배우는 그 저기 레옹이면 레옹은 장르노. 장르노. 예예. 여자 배우 누구예요? 여자 배우는 나탈리 포트만. 나탈리 포트만. 그렇죠. 아, 제가 지금 경찰 아저씨도 유명하잖아요. 경찰 아저씨는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 약 먹는 장면. 게리 올드만. 예. 아, 그 세 분의 그 연기. 보신 거 맞나요? 배우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세 분의 이제 사실 연기로 대결하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그 각자의 캐릭터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분야에서 진짜 일가를 이뤘다. 그 영화 하나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이 프랑스 영화의 이 특징들을 보면요. 이 좀 옛날에 그 누아르적 전통이 있어요. 그 약간 암흑가 얘기들. 이런 거 할 때 누아르적 전통이 있어 가지고 미국 영화는 약간 색채 중심. 예쁘게. 아니면 뭐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확 잘 준다든지. 아무튼 좀 뭔가 상업적인 느낌이 있는데 프랑스 영화는 약간 낡은색, 낡은. 예, 막 어둡고 빛바랜. 레옹 집도 되게 낡았던 거죠. 그렇죠. 레옹 보면은 거기 뭐 화장실도 너무 지저분해요. 네, 그거 우리나라 치면 소송 들어갈 화장실. 변기에 막 곰팡이 막 펴져 있고. 맞아요. 맞아, 맞아. 막 녹물 흐르고 맞아, 그런데 맞아. 그러니까 그걸 그거 다 세트 아닙니까 어차피. 네. 그런 그렇게 미술적으로 세팅을 한 거다. 아하, 그거 자체는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레옹 명작이죠. 레옹. 아, 그냥 그건가요? 그냥 평가 평론으로. 미장 뭘 또 얘기합니까?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개인적으로? 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정도면 고생하셨어. 좋아하는 장면 생각이 안 나요. 레옹 안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나는 저게 뭐야 그 디렉터 스콧도 봤어요. 아, 감독판으로. 아, 그러나 보면 무엇합니까? 생각이 나지 않네.
네, 레옹도 제가 사실은 약 가르쳐드릴게요. 예, 예. 그 리크송이 처음부터 이걸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 원래는 다른 대작을 하려고 하다가 투자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그 누구야? 그 제우원소. 제우원소.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투자가 안 되고 생각보다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어차피 스태프들 몇 명 이렇게 헤드 스태프들 모여있고 하니까 그냥 빨리 이거라도 뭐라도 이 사람들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찍은 게 레옹이었다. 와. 근데 레옹이 세계적으로 터지고 오히려 레옹이 너무너무 잘 되면서 투자를 받았고 찍은 제우원소는 잘 안 망했지. 됐죠. 제우원소는 안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안 됐어요. 그래도 재밌게 봤는데.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제우원소. 브루스 윌리스. 예, 예. 그렇죠. 예. 날아다니는 요고비치. 요고비치. 그 아니 그 그분들도 되게 저기 인상 깊었지만 저는 그분이 기억나고 거기 사회자로 나온 분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흑인 배우. 그분이 딱 등장했을 때 저는 극장에서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저 러시아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 맞죠 맞죠 맞죠. 말 엄청 빠른 말 엄청 빠르게 하시는. 나는 크리스터커인가 그 사람? 아,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기억해? 나는 그 사람 그 배역이 제일 재밌었어. 그 오페라 가수 있잖아요. 아, 파란색. 외계인 오페라. 뭐 머리 뭐 이상하게 달리고 막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이게 실제 노래가 아마 거의 그 옥타브 때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옥타브라 약간 어떤 컴퓨터로 좀 이렇게 디렉팅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육성으로 이제 되는 분들이 도전하고 나중에 뭐 이런 게 좀 있었어 챌린지 부분이. 예. 어우 그 영화 뭐 그 오페라에서 나중에 배에서 못 꺼내잖아요. 맞아. 맞아. 돌 맞아. 맞아. 제우원소 재밌게 봤죠. 네. 자, 영화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배성재 씨도 얘기하는. 아, 저 얘기하려고요, 지금.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그, 로드 투 퍼디션이라고. 로드 투 퍼디션? 야, 그게 나온다고? 톰 행크스 주연이고, 주드로가 또 킬러로 그래, 아, 맞아. 암흑가 얘기, 암흑가 얘기죠. 암흑가 얘기죠. 거기 폴 뉴먼 배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도 거기 잠깐 나오고. 아, 그래요? 예. 007? 예, 배우들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톰 행크스는 엄청 유명했고, 폴 뉴먼은 이제 워낙 원로 배우시고, 주드로 초창기? 같은 느낌? 예. 아우, 주드로, 요즘 얼굴 봤어요? 아우, 머리가 많이. 제가 진짜 남자는 수치 중에 남자는 뚜껑 싸움이야. 뭐 무슨 백인, 황인, 흑인 필요 없어. 뚜껑이야. 그때도 무슨 대리석에 풀이 났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감독님. 울산 어디라고 하셨어? 예, 맞아. 어디 병원 잘한다. 대리석에서 풀을 나게 하셨다고. 주도로 울산에 좀 재려 와야 돼요. 예. 말씀 너무 많이 하시니까 불안 겁을 다 배우셨어. 아니 출연료 난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저는 로드 투 퍼디션이 이제 킬러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주드로가 그 말씀해주신 히트에서 알파치노랑 로버트 드니로 만나는 것처럼 주드로가 톰 행크스를 잡으려고 계속 추격하다가 어느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휴게소 같은 데서 톰 행크스가 밥을 먹는데 잠깐 들어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걸거든요. 간 보는 거죠 서로. 근데 그때 씬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주드로가 다 잡았는데 톰 행크스는 순간 주드로 들어오는 순간 그거를 얘가 뭔가 히트맨이다 이런 느낌 낌새를 채고 밥을 먹다가 쓱 칼 하나 숨긴 다음에 잠깐 그 순간 도망가거든요. 저는 그 씬이 야 이게 영화 진짜 좋아하시네. 아 좋아하는 좋아하더라고. 이게 생생하게 다 기억을 그러면서 그 기억력으로 또 톰 행크스가 그 쫓기는 와중에 아들 데리고 쫓기는 와중에 밥을 되게 맛있게 먹어요. 역시 포인트가 있지. 예, 맛있게 먹고 거기 바 쪽에 앉아 있는 경찰도 맛있게 먹습니다. 맞아. 예. 오, 아 진짜로요? 예. 먹는 장면은 엄청나게 기억을 잘하시죠. 예. 맛있게 먹는데 그 순간 톰 행크스 도망가죠. 도망가는 것도 아주 타이밍 멋있고. 맞아. 근데 그 톰 행크스가 원래 그런 약간 어둠의 역할이나 뭐 좀 거기서도 아들을 위해서는 움직이지만 그런 역할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갱스터 역할이나 이런 거는.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그 갱스터, 킬러 이런 쪽 영화 중에도 굉장히 좀 향수가 짙은 그런 영화인데. 그건 좀 약간 매니아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아 근데 그 영화 그 아메리칸 뷰티 그거 만든 감독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니아시네. 아니, 톰 행크스 나온 영화인데 매니아. 샌 맨데스 감독. 그 폴 뉴먼을 나중에 이제 톰 행크스가 결국은 저격할 때 연출이 무음으로. 무음 연출. 아, 소리가 또 안 나요. 소리 안 나는데 총만 팍팍팍 터지는 느낌. 아하. 기가 막힌. 뭐 너무 설명이 회화적이니까. 회화적 설명. 아 설명 잘한다. 저는 그런 적도 그려진다. 있었어요. 영화를 보다 이게 다 알코올 때문이야. 영화를 우리 아이프랑 어떻게 어디서 보다가
한참 봤어. TV에 뭘 해서 딱 봤더니 야 영화 여기 죽인다. 끝날 때 예. 오빠 이거 봤잖아. 아~ 본 영화인데도 본 영화인데도 어, 기억을 심지어 어. 그 영화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어 무슨 영화인가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지금 아하. 소중한 거예요. 아 근데 뭐 술 드시면서 봤던 영화는 뭐 까먹을 수 있죠. 예. 아니, 술은 그 이후에 먹은 거고. 봤던 영화인데 알코올로 지워진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나친 음주는 진짜 건강을 해쳐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당연한 말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마피아를 잡아볼까요? 어. 누가 좀 이 아 맞아. 예 잡아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누가 좀 이제 범인인데 쓱 여기다가 단어를 섞었을까요? 그러니까 저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가 튀어나온 그렇죠.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맥이 맞을 수도 있고 운 좋게. 어. 근데 다들 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니 물을 드시는 거 맞아요, 형님. 소주 아니니? 장현성 씨는 그 히트. 예. 히트. 그리고 넉살 씨는 존 윅이랑 킬러들의 수다. 그리고 장항주 감독님은 레옹 얘기하셨는데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셨어요. 안 보셨다고 말해도 예, 무방하죠. 예. 승기 씨의 로드 투 퍼디션. 전 로드 투 퍼디션. 네. 자, 그럼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왠지 넉살 씨가 아. 마피아 할 거라고 생각한 게, 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느낌이 그냥 여기 올 때부터 네. SBS 오기 전부터 어. 왠지 아, 넉살이 오늘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너무 주술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왠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까 그 예. 처음에 영화 얘기하셨던 것도 예. 두 편이나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자체가 제가 그래서 이건가 저건가 그러다가 제가 그냥 이 어. 게임을 까먹었거든요. 아 어, 그냥 얘기 듣다가. 네. 어. 네. 근데 조금 그 넉살 씨가 두 편 얘기한 게 저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두 편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없죠 연결. 그리고 그냥 네. 최고로 좋아하는 킬러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두 편을 왜 굳이 여기다가 성의 없이 두 편을 좋아하니까요. 꼭 이렇게 막 네. 하나만 꼭 좋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1위를 뽑으라면 하나만 골랐겠지만 두 편 동떨어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던지면서 네. 약간 그 사이에 단어 하나 섞은 게 아닌가. 노노노노 앞에 건 뭐였죠? 앞에 영화는 존윅이요. 존윅은 별 얘기 아닌데 킬러들의 수다에서 얘기 좀 많이 얘기가 아, 많았어요. 뭐 연극이라든가 그렇지. 어? 햄릿 뭐 이런 에이. 이런 장면에서 아니 아니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아 왜냐면 이게 없어요. 만약에 어, 연극이나 예. 햄릿이었으면 그걸 얘기하려고 예. 킬러들의 그렇지. 수다를 아. 끌어들였을 수도 있어요. 오,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응용력이 뛰어나신 분일까요? 아, 저를 너무 그렇다고 너무 얕게 보시는 것도 좀 열받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나 얕게 보셨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어. 분이 여기 제트창도 넉살 머리 그렇게 안 좋다라고 사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네. 근데 우연치 않게 연극 단어가 나와서 예전에 봤던 킬러들의 수다를 이렇게 쓰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니고. 저는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죠. 왜 두 편을 굳이? 그리고 어. 연극. 그렇다고 연극. 두 편이 막 엄청 재밌게 본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저 킬러들의 수다는 원래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같기는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어. 네, 다들 너무 좀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아주 킬러 영화 좋아해요. 예. 노인을 위한 나란 없다도 좋아하고. 예. 지금 막 뭔가 물을 타는 거야? 기억이 돌아오셨나봐요, 형님. 아,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저, 네. 저 좋은데. 그러니까. 그걸 할 아, 걸. 그렇네. 그것도 아, 그걸 좋죠. 죽이죠. 킬러들 영화 너무 많죠. 킬러 영화 재밌는 게 많죠. 예. 지금 물타기 하면. 아이들 영화 주는 진짜. 저는 장항준 감독님 조심스럽게 의심해봅니다. 제가 어떤 점에서요? 레옹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예. 이 정도로 기억 못 하실 일 없어요. 레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너무 그.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 농물. 화장실 얘기를 하시려고 이 영화 저 영화 찾다가 레옹을 떠올리신 게 아닌가. 야, 그래서 많이 아, 돌아왔다, 많이 돌아갔다. 레옹의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 치고는 너무. 아니,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는데. 근데 아니, 와, 화장실 말씀을 하시려고 레옹을 갔다? 이거는 뭐. 곰팡이. 그건 너무 적인데. 그래요? 만약에 화장실 얘기할 거면은 다른 영화들이 많잖아요. 화장실 얘기할 거면. 화장실? 응. 뭐 있을까요 화장실? 있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 화장실로 안 나온 영화가 한두 편입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예. 저는 장항준 감독이 예.
처음에 이제 의심했던 건 다짜고짜 다른 누구를 갑자기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넉살 씨를 넉살 씨가 뭐 일상에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고 아까 그 화장실 얘기도 그 화장실을 얘기하려고 머릿속에서 레옹의 그 게리 올드만 화장실까지 가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 그렇지. 네. 아니 그리고 그래서 제... 저는 오히려 배성재 씨. 아 제가? 그렇지. 아니 회사도 이적을 했잖아 한 번. 그렇지. 회사요. KBS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예. 배신자다. 배신자. 무슨 상관? 배신자. 음모. 배신은 계속된다. 모사꾼. 모사꾼. 아, 사람은 또 진짜 15년 정도 다니다가 이적했으면 그것은 배신은 아니죠. 모사꾼 모사꾼. 아, 어? 아니 근데 배성재 씨였으면 어느 포인트였을까? 그걸 생각해봐야 돼. 휴게소. 휴게소요. 미국의 휴게소에서 밥을 먹는 휴게소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나? 뭐. 휴게소 뭐라 그러죠? 그 카페라 버스 모양이 있었어요. 버스 그래. 모양. 아까 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가 네. 조금 생뚱맞긴 그래. 했었어. 그래. 그리고 아. 거기 그거야말로 진짜 불필요한 불필요한 언급이었어요. 아 근데 정말 괜찮아. 아니, 제가 한 해명 좀 해주세요. 항상 모든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봤냐 뭐 이런 주제가 꽤 나오거든요. 네. 다 먹는 거에 관련돼 있긴 했었어요. 아~ 모든 게 제가 먹는 씬을 굉장히 기억을 잘해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먹는 얘기를. 이 무조건. 패턴은 좀 이상한 패턴은 아닙니다. 마피아가 두 명일 수도 있나요? 아니 한 명이 아니에요. 왠지 이 두 패거리가 네 명인데 두 명이 마피아면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두 명이 찍으면 죽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야, 어려운데. 신기해서 근데. 휴게소에서 뭐 아까 먹는 거 뭐 메뉴를 얘기했나? 메뉴는 뭐 그냥 아, 그 아메리칸 얘기는... 뭐 그런 그 하나 휴게소가 DC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아메리카노 얘기는 아메리카노 이게, 얘기는 제가 안 했고 이때가 아니지. 예. 아까 영화 아, 찍을 맞아요, 때 맞아요. 군산 예, 얘기했지. 예. 장현성 씨한테도 잠깐 혐의점을 넣어보자면은 그 아까 그 뭘 얘기 영화를 히트요 히트 아, 히트 앞에 써드릴까요? 아 근데 현성님도 현성 형님도 약간 그 연기가 좀 어색했어요. 뭐요? 아 맞다 단어를 찾아야 하지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쇼를 아. 보셔서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아서 그런 말을 외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못 얘기를 못했다. 예, 아까 그거를 마치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 아~ 지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너무 해맑아.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여기에 완전히 이 예, 이야기 예. 동화되었어. 어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 있어. 그 느낌으로 있었어. 약간 아 맞다, 지시오를 찾아야 하지라고 직접 아~ 말씀을 하신 게. 아 예. 아니, 근데 저는 자연스러운 연기로 봤습니다. 어 자연스러웠다. 예. 아, 자연스러운 연기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연기로 그렇지.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연기라고 하는 게 연기라는 거잖아. 저는 장감독님 같아요. 예. 근데 화장실 그 감독님께서도 이제까지 대화하실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요즘에 뭐 기억력이 작고 뭐 이렇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너 뭐 기억력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기억이 안 난다. 모르쇠로 일단 일관하시는 제가 만약에 마피아가 아닌데 살해당하면 저 개인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그럼 나는 상관없어요. 아니, 뭐 출연료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가서 차에 펑크가 나 있다든지 그런 말은 나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한 번에 방송이 페널티는 없는데 페널티가 없으면 난 괜찮아요. 아니 그거 페널티는 방송이 어디 타이어를 구멍을 뚫는 방송이 어딨어요? 못한다고 상품권이 날아갈 수도 있죠. 그게 좀 아쉽죠. 상품권. 그러니까 제가 이기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마피아가 혼자 마피아를 이기면 끝까지 한 번에 잡아내면 상품권을 시민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 명이요. 예. 또 우리가 세 명이면 저를 빼고 또 이렇게 자연스레 말씀하십니까? 예. 상품권은 얼마짜리예요? 상품권 뭐 많지 않습니다. 예. 적은 금액은 요 정도입니다. 예, 요 정도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상품권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예. 해보자면. 예. 제가 볼 때는 배성재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예. 휴게소가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먹는데 얘기를 한다니까. 진짜 먹는 얘기만 하긴 해요. 예. 그런 번에서는 특별한 단어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좀 특별했지. 예. 그 장현성 씨도 사실 큰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로버트 니로 뭘 해서 어디에 싸웠다. 차를 다 사이에 두고 싸웠다 그랬나? 은행 정도 나왔죠. 은행이 뭐 도로. 예, 도로. 은행. 예. 은행. 그리고 예. 넉살 씨는
아까 그 뭐지? 네. 그 뭐야? 존윅이랑 킬러드레스다. 어, 예. 그걸 할 때 아까 뭐 하나 단어가 나와서 연극. 연극 있었죠. 예. 저는 연극 같아요. 이거 혹시 이거 지시효까지 맞추면 혹시 없어요. 없어. 아, 그러면 저는 안 할래요. 내가 마피아야. 아니, 지시현 안 맞추세요. 지시현 안 맞추셔도 얹고 뭐 이렇게 빼고 이러시려고 자꾸 러닝 네. 게런티 같은 건 없어요. 네. 아 네. 그래요? 아, 뭐 그 넉살 씨가 당근과 채찍이 처음에 존윅 얘기를 다 하고 네. 킬러드레스다 얘기를 다시 했던가요? 예예. 예. 그렇죠. 두 개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화 두 개 제목 아. 얘기를 다 했어? 어, 다 했어요. 예, 처음에. 아니 나는 지금 존윅 얘기를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또 킬러스도 아, 중간에 유턴을 했다. 했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아, 예, 깜냥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두 편을 얘기하고 한 편씩 네. 설명을 하는 거였다. 진짜 아니에요. 그냥 일단 전 아닙니다 정말. 아는 킬러가 두 개 던져놓고 그 사이에 뭔가 늘려고 분량 많이 벌었다. 아예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두 개를. 봐봐요. 진짜 네. 나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그냥. 정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너무 눈을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면 저를 완전히 훑고 계시면 어떻게? 아 진짜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해요. 많이 들리는데. 잠깐만. 근데 감독님 저번에 오셨을 때 자기 가문은 자기가 걸 수 있다고 제가 그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 예. 아니 그 넉살 씨는 걸 수 있어요? 아 걸 수 있죠. 예. 애기 있다면서? 아 애도 있죠. 애기도 걸 수 있어요. 저 뭐 거는 거 안 됩니다. 거는 거 안 돼요. 아 거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근데 저희 아이 뭐 하면 할 수 있죠. 하지만 거는 룰 안 됩니다. 아이까지 지금 여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예. 이거 무슨 너무 어깨, 무서워요. 어깨 노름판도 아니고 뭘 겁니까? 자. 아니 그리고 현석 형님은 아이 있죠. 아이도 걸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좀 그래서 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홍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 아 킬러스. 예. 아니 근데 예, 예. 그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예. 생각에도 왜 수상한지는 알겠죠. 아니 왜냐면 또 영화 두 편을 얘기했다는 게 분량이 좀 많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 꼭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건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아니어도 대화 중에 지시어를 소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 남의 얘기인데. 아 그럼요. 자기 있죠. 얘기 때 안 해도 돼요. 남의 얘기인데 그럼 말 많이 한 사람이 언제 이렇게 너지도. 저는 평소에 말이 많아요. 배성재 씨가 먹을 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저는 평소에 말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지목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네, 예. 일단 소신 투표로 네. 이름을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넉살. 자, 감독님. 배성재. 어? 배디? 어, 감독님 두 표, 저 한 표, 넉살 한 표. 왜 배성재요? 어? 왜 저 가리키셨어요? 표정이. 예예.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침하게 이렇게 입을 이렇게 옹졸하게 이거는 이덩치에 이 입 봤어요? 이덩치에 이덩치에 입을 왜 오므리고 너무 새초롬하게 계속 이렇게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저 앙 저 어? 그런 표정 잘 안 해요 평소에 그러니까. 뭘 안 해요 안 하긴 해요 입술을 숨기고 지금 약간 얼굴 빨개지면서 아니에요 저는 아, 형, 원래 이상한 의심을 받으면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이상한 의심 아니야 지금 눈동자가 불안정하잖아 그래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빨개졌다니까 아니라니까 아니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뭔가 바꿔도 돼 아니 너무 유력해서 빨개진다 바꾸시겠어요 제 투표 어? 아 저 진짜 아닙니다 그러시겠지. 조심해. 얼굴 빨개져. 자, 제투표 아 그냥 뭐 제투표 해볼까요? 지금 그 원래 결과대로 하면은 예. 감독님께서 이번에 밝히셔야 아, 난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그러면 네. 감독님 정체 일단 밝혀야겠네요. 예, 투표. 아, 제투. 예, 투표 끝났기 때문에. 아, 투표 끝났어요? 예. 자, 내가 아 감독님 예측이 안 돼요. 저번부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 장항주 감독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야, 정말.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오늘 바보 3명 방송에 나와서 신나게 떠들다 갑니다. 아이고 장항준의 정체는 마피아였어요. 야 그래 한 번에 잡았습니다. 훌륭하다. 어떻게 단어는 뭡니까? 단어는 뭐였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 맞춰야 완전히 검거가 되죠. 또 게임 속에 게임을 또 시작하시고 단어는 뭐였을 것 같아요? 각자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뭐 화장실. 화장실? 예. 화장실. 자, 화장실. 또 장현상 씨는? 화장실일 것 같은데. 화장실 곰팡이 뭐 요즘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소송.
소송이요? 한국이었으면 소송을 걸 거라고 그런 아~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소송은 아니겠죠. 역시 네. 아, 변기예요. 변기. 화장실은 맞잖아요. 변기. 그 화장실 얘기를 하면서 더러운 변기. 더러운 변기. 근데 그게 뭐 사실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예. 그 옛날에 그 프랑스 영화의 전통이 뭐 미국 영화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런 게 어딨어. 감독 취향이지. 네. 정말 콘트라스트가 뭐 막 이런 말씀까지. 네. 아, 역시 아 줄이 맞았습니다. 아 근데 변기 알겠다. 내용에서 근데 그 화장실 씬이 유명하긴 해서 아니 왜냐하면 그럴싸하긴 했네요. 장항준이 아무리 그래도 그 킬러 영화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가 없잖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느라고 시간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킬러 영화 중에 변기가 뭐가 남았지? 화장실 변기. 그런데 변기 어렵다. 저희 추리가 그러면 약간 방향은 맞았네요. 얼추 맞았네요. 단어는 몰랐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와 관계없이 장항준 감독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킬러 영화는? 아, 저는 최고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라는 게 점점 뭐 선택을 못 하겠는데, 예. 확실히 아까 재밌게 본 영화는 그 뭐죠? 아까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작이죠. 네, 제가 또 네. 광고에서 패러디도. 아, 그렇지, 그렇지. 치킨. 치킨. 치킨 광고 패러디. 아, 그, 뷰수가 700만 뷰예요. 와우.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 방을 또 남겨두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항준 감독님이 1차에 잡히셨기 때문에 모두가 상품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그럼 세 명이 나눠 가요. 예. 하나씩 이제 이렇게. 아, 그러면 아, 좋았어. 하나씩. 아, 그게 마피아로 걸리면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아니, 마피아가 이 끝까지 네. 살아남으면 상품권을 드리죠. 거의 반반 정도예요, 승률이. 아, 그래요? 진짜, 예. 진짜 좀 외로웠어. 자, 너까지 마피아,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장현성 배우님과 함께 오늘 마피아 게임을 이렇게 해봤는데, 자, 한 번에 장항준 감독님이 잡히면서 저희는 이렇게 추리에 대성공을 예. 했습니다. 예. 아니면 추리를 할 것도 없었고 예, 예. 이게 그래서 평소에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많고 예. 의심받을만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아, 실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럼 평소에 의심을 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져간 거죠.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씀이시죠. 평소에 잘하라. 평소에 장현성처럼 진중하거나 어떤 이런 지식적인 느낌 지식적인 용의자로 크게 지목되게 되거나 저는 현성 형님이 저를 훑는 순간 자백할 뻔했어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 죄송합니다. 뭐랄까 그 정말 고액 연봉 맞는 악덕 변호사 같은 표정으로 네.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 걸치세요. 어, 이 두 마디는 어이 네. 죄송합니다. 걸 수 있어? 잘못한 장인장. 장인장. 아우 근데 무서웠어요. 네. 장현석 배우님 오늘 대텐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글쎄요 뭐 제가 원체 라디오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여태까지 제가 뭐 저도 이제 가끔 그 스페셜 DJ를 해본 적도 있고 이제 게스트로 나가더라도 이제 음악에 대한 것들을 주로 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떠들어본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재밌네요. 저희가 계속 토크만 하는 편이어서 재밌어요 이것도. 예. 아주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런 특성 때문에 장항준 감독님이 자주 나와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원 없이 좋아, 얘기하실 좋아, 좋아하세요.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진짜 가장 사랑하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좀 되긴 했는데 배까지 좋았는데 예. 아, 예. 예. 여기는 배텐 여기는 배캠 예. 네. 그러나 또 우리 또 이 두 분 그리고 이제 항상 애청자로서 네. 다행히 시간대가 달라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다행히 아 그리고 참 저 들어오면서 예.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네네. 그 요 앞에 복도에 사진이 있더구만요. 아, 보이스 그러니까. 오브 SBS 예. 배성재 씨. 10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는. 예. 이 젊은 양반이.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SBS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방송을 또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 예. 요거 되게 애착이 많으셔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안 하는 거 아니고 못 할 수 있었는데 예. 감독님께서 예 이게 뭐 제스처가 이제 프리가 되고 올랐느냐 그렇죠. 아, 돌아온 이유가 없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여쭤보셨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아, 두 분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시간이 모자라서 아쉽습니다. 아이고. 예? 더 킬러스. 예. 예. 이제 세 번째 예.
카테고리에 이제 장은 감독님의 영화 중에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더 킬러스를 모티브로 한 우리나라 이제 네 명의 감독들이 그 더 킬러스라는 이 장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0월 23일 개봉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이 영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어떤 경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취향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의 논리로 굉장히 크게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문화적인 취향이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아봐 주시면 저희가 재미가 없는데 억지로 강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양한 영화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야, 이런 마무리 멘트는. 그러니까 이거 대본도 없이 이게 나오신다는 게. 아까 들으셨죠? 집중의 밀도. 예. 성재형이 맨날 기계적으로 뭐 양 꿈꾸세요? 이거만 듣다가 진짜 뭔가 마무리 멘트를 듣는 지적이네요, 진짜. 꼬꾸무 형님. 진짜 아 근데 이게 워낙 이런 오니버스 영화는 보통 아이디어들이 되게 돋보이니까 관객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꼭 궁금합니다. 그 보고 저도요. 리바운드 때처럼 홍보할 테니까 홍보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홍보 또 두 분이 열심히 해주셔도 예. 큰 효과가 없다고 보네요.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예,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마지막 매트가 약국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언제 또 한잔 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언제 한 번. 뭐야? 이거 뭐야? 당신들끼리. 아, 웃겨라. 저희 사진을 또 같이 한번 찍으시면 아, 예, 영화사에서 같이 나오신 건가요? 네, 우리 영화사. 여기 가운데 서주시면 저희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우리가 가운데 서고. 예. 가운데 서시죠. 아, 역사 잡는. 역사. 아우 좀 자극적이 너무. 이렇게까지.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죠 이게? 그럼 우리 사회적 아, 예,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마피아 검거 느낌이네. 어휴. 자극적으로. 어, 야, 형님 이것도 저희 맞춰가지고 아, 같이 네, 마무리 만 예. 아, 그것도? 예, 형님께서는 예. 감독님께서는 아쉬워하시는 연기를 또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아쉬워 하시는 아니, 대형재 씨는 안 하고? 아니, 이렇게. 예. 아, 예. 죽인 아니, 좋아요. 잠깐, 아, 예. 넉살 거꾸로 됐어. 어, 오이. 제대로 해야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항상 그래 따로 보자 언제.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꼬꼬 두 분이랑 다 만났는데 네, 저도 그렇지. 아이고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또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독님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가십시오. 예. 아, 오늘도 결국 엄청 웃어버렸네. 아. 여러분 지금 포옹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았습니까? 귀에다가 돼지. 안 들렸죠? 그냥 마지막 멘트잖아요. 돼지. 그냥 마지막 멘트. 어. 그냥 마지막 멘트. 근데 오니버스 영화는 무조건 재밌는데. 근데 이번 거는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던 거거든요. 오미오스는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그야말로 밀도 있게 넣어야 되니까 무조건 재밌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포인트가 그치.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옴니버스 식으로 막 엄청 크게 잘된 영화가 흔치 않아서 배우분들이 엄청 장난 아니던데 이거 지금 몇 출연진이? 심은경, 예. 고창석. 맞아. 그러니까 오미오스 흑인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나같이 약간 그냥 영화 좋아하고 막 아 근데 감독님 라인업만 보면 이건 뭐 말이 안 돼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만이 답이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 행복을 찾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빵 터졌네 또 안 갖고 왔다 뭐, 아 머리? 어 머리? 스프레이. 머리 바르는 거. 아, 아직도 안 신발 입고. 신발에 대한 복수는 아니야? 왜 월요일에 오는 거야? 까먹을 수밖에 없게. 일 좀 합시다. 예. 저희 가보겠습니다. 예.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잘 먹으세요. 세신. 예. 갈게요. 파이팅.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갑니다. 아이고.
오셨네요. 아, 용호 오빠 왔네. 저희 가자, 운동해야 돼. 가게 저도 갈게요. 이동할게요. 끝냈습니다. 어, 형.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보는 옷인데? 이거?